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뺄까요? 예, 이러니까 딱 맞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주일 아침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억이 되고, 또 우리 하루하루가 영원한 또 세계에서 또 영원한 영광과 또 상급으로 또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계양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구원의 가치를 점점 느끼는 시기인 줄 압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담대한 또 마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입술을 주셔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힘있게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또 떨어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참으로 귀하게 주님 위에 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이 힘있게 전 세계에 또 증거될 수 있도록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수고와 희생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또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여기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김포 교회에서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옛날에 곤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은 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곤역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또 어려운 시국인데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개항교회에 와서 함께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개항교회를 처음 온 것 같아요. 계산교회는 두 번 왔다 갔는데 개항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하여튼간에 반갑고요. 저는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교회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경북 청도라는 지역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김포 와서 함께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식구들도 다들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좀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를 쭉 이렇게 읽다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 궁핍과 환란을 알지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좀 마음에서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 주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개 교회는 실제 있었던 교회고 그 당시에 또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이제 있을 또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도 되고 또 우리 현재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어떤 각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 일곱 교회 안에 다 들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칭찬만 있는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항상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성경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고 또 1700년부터 1900년까지 2차 종교개혁 시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속히 온다는 말씀처럼 아마 그런 교회가 우리 여기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교회가 아마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닐까 지금 열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정말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칭찬만 받는 교회의 모습인데 참으로 많은 겉모습은 환란과 많은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라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와닿아서 우리 같이 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1장에서부터 여기 21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가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지상의 교회가 천상으로 이제 옮겨지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을 이 땅에서 있을 일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성경이 마지막에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그 지역은 지금 터키에 있는 실제 이름인데 지금은 하여튼간에 이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인구가 한 300만 정도 사는 이제 그런 지역이 옛 이름이 이제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몰약이라는 뜻이고 아주 이렇게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이 몰약은 어떤 시체를 에게 이렇게 바르는 향품이잖아요. 그것처럼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던 정말 그런 교회, 또 교회사 쪽으로는 그 AD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 시대,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외적으로는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좀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아마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컸던, 그리고 가장 신앙이 생활 가운데서 내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느꼈던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을 이렇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폴리카비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은 참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그러잖아.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고 그 당시에 핍박을 하던 로마 군병들조차도 그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인격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폴리카비라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믿으면 된다, 되지 않냐. 그때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그 뭐 불길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퍼져서 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목을 쳐서 죽였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이게 뭐 신앙 생활을 잘못해서 환난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겪었던 그런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일 때 더욱 우리는 더 정말 큰 어떤
그런 환란의 바람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정말 자기 구원을 더욱 점검하고, 그리고 더 구원에 내가 확실하게 서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이걸 자꾸 시험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인도하는 분은 구원 안 받았다 하고, 끌려오는 분은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근데 이분을 어떻게 점검해 달라고 하면, 상담 받는 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믿냐고. 다 믿는다. 그리고 복음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정말 이해하고 있고, 영원한 속죄도 말씀하고, 예수님의 피도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그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 예를 들면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괴로워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고 아주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막 쇠고랑이를 채워놔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아주 결국은 사람이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소리를 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보면은 정말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죄를 벗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발버둥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생명의 어떤 현상들이,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왔다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요, 본인이 양심적으로 느낍니다. 나 구원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교제와 사귐, 또 교회 생활 자체를,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인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좋아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도 전혀 없다. 그리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전혀 이렇게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 죄를 끊으려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정말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이 알곡은 그대로 남을 거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겠죠. 근데 참 이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 보면 다 굳건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더 뿌리를 더 이렇게 세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시딤 나무처럼 아주. 근데 시딤 나무가요, 이 보면요, 아주 이 사막 같은 데 보면, 광야 사막에 보면 아주 중간중간에 있는 아주 이 아카시 나무라 그러는데 아주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쉽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한답니다. 막 너무 막 이렇게 미틀미틀 꼬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다가 이 정금으로 싸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정금으로 싼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항상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계속해서 이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견고하게 이렇게 우리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계시는데, 이 온라인으로 듣는 거와 여기서 듣는 거와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서 듣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은 분들은 집에서 한번더 들으셔야 돼요. 집에서 듣고 난 뒤에 한번 더.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큰 감동을 주고 또 힘을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이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여기 잠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시면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다.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여기는 지금 엄청난 신앙 때문에 재산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는 그런 성도들 앞에 왜이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절대자다. 내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이다. 그 모습으로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이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잠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뜻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을 허락하신데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어떤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으로 유익되고 또 우리를 더욱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우리도 이 처음과 나중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도
또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게 큰 은혜고 복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든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다가 장가간 후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마음이 나누이고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하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살려고 하지만 시집간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알고 마음이 나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 마음 빼앗기지 마라. 마음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고린도서 7장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뭐 그 말은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당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교회 형제자매들 사진이 이렇게 쭉 걸려 있던데 제가 성화를 좀 저기다 계단에다가 붙이자고 그래서 성화를 하나 붙인 성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오면 아마 보실 겁니다. 그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이렇게 소망이라는 그림 아시죠? 한 여인이요 이렇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지구 위에 이렇게 정말 보면 정말 이 또 눈을 가렸어요. 뭐 눈을 다쳤는지 그리고 이거 하프 같은 있잖아요. 이 악기를 다 이렇게 켜는 그림이거든요. 그 원래 이게 하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원래 그 정확한 이름으로는 이 그리스 악기 리라라는 악기입니다. 16줄짜리 악기거든요. 근데 다 끊어졌어요. 그 한 줄 악기를 이렇게 다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이 한 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한 줄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생을 노래할 수 있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정말 지하 굴 속에서요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교회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견디게 하는 이제 그런 힘 원동력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3절인가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요즘은 점점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뭐 이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던데 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이제 나이를 이제 저도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는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이 구원 또 죽음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많이 보는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15장 여기 1절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 1절에서 4절까지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우리는 듣고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얘기하고 믿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또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또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야 돼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나도 받은 건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왜 그런 모습을 나타나셨을까요?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울수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여기 다 여기에 마음이 다 꽂히게 돼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인생 다 지나가는 거고요. 잠시 후에 우리 진짜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요한 고린도서 15장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실제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딱 거론한 것은 실제 그런 사람이 살았던 거고요. 왜 그런 극단적인 비교를 했을까요? 봐요. 그 한 부자는 날마다 호랑이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지냈고 나사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헌데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란 뜻입니다. 누가 더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비교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살아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가 부유한 거냐? 그래서 오늘 여기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그리고 이 실상이라는 말과 자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이 내가는 주님을 말합니다. 내 환난과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고 이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근데 너가 부유한 자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 자체가요, 아주 어떤 신앙 때문에 어떤 압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어떤 뭐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때거리가 없는 그런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궁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너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부유한 자구나. 내가 진짜 부유한 자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그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압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십자가 밖에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셨고 우리를 가장 가난한 사람,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졌다고 하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우리가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그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부유한 자구나. 내가 가장 행복자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실상은 내가 참 부유한 자니라. 근데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있잖아요. 자꾸 이 세상 것들을 자꾸 크게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자꾸 부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이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시 또 말씀 안에 딱 서면 내가 가장 부유한 자구나. 이게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 악인이 잘 돼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주변 사람들은 늘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겁니다.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딱 깨달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딱 제대로 잡고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가장 부유한 자가 맞아.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제정신이 든다니까요. 자꾸 이 눈의 욕심, 이 눈의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아라. 그 청색끈을 항상 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그리고 이 눈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자꾸 뻔하고 뻔한데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갈 뻔하다가 돌아오고 자꾸 마음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73편 한번 볼까요? 73편 73편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을,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예를 들면, 뭔가가 마음에서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허공이 있다. 근데 가만히 얘기해 보면 허공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영혼의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없는 분도 있고 잘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인인데 너무 잘 돼가는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왜 그것도 잘못 본 거예요. 사람 속을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의 말을, 세상 사람 말을 다 바람으로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지 마세요. 그 믿지 마세요. 지나가는 걸로 들으세요. 실제적으로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보면요, 다 있는데, 그 자기가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의심해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유가 왜 미끄러질 뻔하였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뭔가 죽을 때도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하더니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나는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어쩌면 이를 알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요, 자꾸 멀리 봐야 됩니다. 영원한 내세를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시기와 이 때를 하나님이 왜 정하실까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그 어떤 때를 다 정해주셨다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간절히 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매달리게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요, 엄청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때까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답을 이제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맞다. 내 눈이 잘못 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중심이 지금
조금 요동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도 보시겠습니다. 15장. 민수기 15장 37절 보시겠습니다.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옥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여기 이제 원래 이렇게 이 옷에 보면 이 장식용 이렇게 끈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그거 술에다가 그 끈에다가 청색끈을 달아라. 그리고 그 술을 너희는 너희로 보고 항상 이걸 봐라. 청색끈을 봐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이게 방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 이게 잘못된 방종케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그렇잖아요.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요, 우리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자꾸 이렇게 교정하는 거예요. 뻔했으니까 다시 또 제대로 잡는 거예요. 뻔하니까 자꾸 이렇게.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 전도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늘 우리를 계속요 죄 가운데서 끌어가려고 하고 우리 죄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항상 죄에 끌려가면서 또 바로 잡고 항상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다가 또 말씀 듣고 나면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다고 하다가도 이야 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네. 왜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전도하면서 우리 수양회 때 가족들 전도하면서 전도 안 된 분도 많을 거예요. 또 낙망하지 마세요. 또 그 시도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어렵지만 이번에 또 뭐 해외 선교 돕기 구제 헌금 물질 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 기회예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보세요. 주님이 주님 안에서 맞아.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이것이 주님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형제자매들. 우리가 전국, 전 세계 교회가 한 형제,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보세요. 한 사람 말씀 듣게 하기도 어렵죠. 또 말씀 들으면 또 구원 받기도 어려워요. 또 구원 받아도 교회 안에 있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진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진짜 많은 사랑 가운데 여기 한 분 한 분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봐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 모욕도 견뎌가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조금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행동한다고 해서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넓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하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요. 그런 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 이게 참 뭔가가 이렇게 참 우리 마음이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기대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과정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는 기가 막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실상은 나다. 실상은 내가 가장 부유한 자구나. 자꾸 속으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이 같으나 이 말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지만 유명한 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같이 보이지만 가장 유명한 자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유명한 자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지체로 있는 우리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자입니까? 근데 무명한 자 같이 보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 정말 이렇게 어려운 많은 또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못하고 많은 경제적으로 저렇게 많이 하나님 복을 안 부어줄까. 근데요 아닙니다. 잠시 지나 보세요. 믿음 안에 사는 분들 반드시 세워줍니다. 반드시. 제가 여기 전임교회에 있을 때요. 처음 부임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양산으로 나온대요. 물론 여기
인천도 그러나요?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서 일어나오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참 다들 뭐 신용이 어렵고 해서 참 신용 불량자들 이런 형제 자매들이 모였답니다. 그만 29명 정도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제가 가니까 8년 지난 다음에 갔죠.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일부는 회복이 됐는데, 근데요, 참 믿음 하나는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대단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봤어요. 그 용사들이요, 시간이 제가 8년 있다 왔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진짜 많은 것들. 그리고 저는요, 헌금하라고 간,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 안 해, 별로 안 했어요. 뭐, 1년에 한 번 가끔 할까 말까?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그걸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헌금 생활 하면서요. 탁탁 하나님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걸 간증하니까요. 뭐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교회도 풍성해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또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나고 나면요. 아, 하나님이 다시 그 눈물에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 가운데 살면 반드시 사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은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모든 것을. 나는 많이 안 가졌는데요? 많이 나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족하셔야 돼요. 스스로 있잖아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낼 때 12명으로 선출된 사람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정말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얼마나 훌륭한 땅일까?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가서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진짜 훌륭했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포도 한 송이를요,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걸 본 겁니다. 그걸 봤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기에 딱 집중이 된 거죠.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맞다. 그게 딱 본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 10대1로 갈라졌잖아요.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가니까 너무 사람이 커.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우리가 뭘 가면 죽어. 그 좋은 땅은 전혀 기억 안 하고. 그 안악 자손들, 거대한 대장부들을 보고요. 마음이 닥심이 돼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마귀를,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신다, 테스트한다, 단련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으면서도, 유혹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어려움을 준다, 받지 말아야 될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가 어때서 어때서 환경 얘기하고 탓하고 이런 것이 그 가나안 정탐꾼 10명하고 뭐가 다르겠느냐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실상은 자기가 가장 강한 자고 부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가장 부유한 자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없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를 자꾸 작게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거 비교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정확한 믿음의 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 참 이렇게 몇 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자꾸 그게 이렇게 마음이,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진짜 우리는요,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 알잖아요. 야베스는 정말요, 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수고로 나갔다. 그 어머니가 벗을 때 낳을 때 왜 그 수고로 나왔을까요? 뭐 몰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가 슬픔아, 고통아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을 슬픔아, 고통아 이렇게 지었는데 야베스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많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실상은 나는 부유한 자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참 진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 주기도문의 어떤 기도의 어떤 순서와 그 제목들을 얘기하면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 어떤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인기가 많이 예수님 앞에 인기가 예수님 인기가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따라다닐 때 그 구름대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하고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됐어요. 앞에 탁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대화하는 시간에 뭘 물어봅니까? 주님, 우리 형에게 명해서. 형에게 모형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정말 기가 막힌 시간에
그렇게 만났는데 형의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내가 나를 너넌 이런 물건 나누느냐, 재물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너희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소유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이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은 참 정말 자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사람은 사자냐 개냐를 보는데 아니고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원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리고 여러분 부유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부유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부요케 하고 우리가요 믿음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한 말씀이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틀림없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계신 거예요. 그 진짜 그게요. 그게 허무맹랑한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딱 삼는 사람은 그게 가장 부유한 자 아니겠어요? 가장 부유한 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자꾸 키웁니다. 믿음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부유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또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가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제 왜 나옵니까? 교제가 주님이 초청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초청한 모임이 교제예요. 오늘 끝나고 오후에 구역 모임 하신다 그랬죠. 뭐 전도사님이 뭐 아니 목사님이 뭐 구역장님이 초청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그 모임에 초청한 거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부유하신 부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리고 부유한 곳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부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요,
포도나무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아무 공급을 못 받는 것처럼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하나 준비하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릇이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그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여기 9장 한번 보시죠.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여기 21절부터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걸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예정을 얘기하는데 이건요 그릇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뭡니까? 이 그릇은 이거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광의 그릇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것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그 그릇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정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안에 그 모든 부요가 가득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이 서문학교에는 참으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이것이 침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이루어서 쭉 이렇게 40년을 보내는데요. 민수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날까요? 민수기 1장은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맨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장은 36장은요. 슬러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로 끝납니다. 이게 기업을 사모하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광야 생활 40년은 이걸 신앙생활을 말하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 슬로베이프 딸들은 그 자기 가족들하고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안에서만 이렇게 결혼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오늘 좀 오늘 실상과 자칭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우리 실제의 어떤 모습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실상이 어떠냐. 근데 실상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대 이렇게 포장된 사람도 많고요. 믿음이 많이 포장된 경우도 있고요. 자기 믿음의 실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 구원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 실상 중에서 또 거짓된 그 맹세. 근데 맹세를 하긴 하는데 거짓 맹세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중심이 어떻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싶다. 진짜 죄도 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중심의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형통이 뭔지. 진정한 형통이란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형통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시는 진정한 형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있는 성문학교에는 10일 동안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도 있잖아요. 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충성하라. 10일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아마 이런 것들이 끝날 겁니다. 아마 더 힘있게 우리가 남은 생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개항교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기억하실 강가지는 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또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